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강의는 분연 사회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1번째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가 되겠네요. 이 부분은요 상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기라는 부분에 대해 배우기 전에 앞서 있었던 지배 세력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요 고려시대를 총 5개의 시기로 나누었습니다. 초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있을 텐데 먼저 중앙과 지방에 있었던 지배 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시대에는요 신라 말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호족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죠. 이 호족들이 과거를 합격하면 중앙으로 올라가서 무엇이 되죠? 바로 문벌 귀족이 되는 거고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던 호족들은요 지방에서 향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흐름이겠죠. 문벌 귀족이 한 1~2세기에 걸쳐서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칼과 무기를 갖고 있었던 무신들을 많이 무시했었죠. 그들의 핍박 아래 있었던 무신들은 결국 반란을 일으키니 그게 바로 중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무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는 원의 간섭을 받게 되고 고려 후기가 되면 원나라랑 친하게 지냈던 세력이 새로운 지배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권문세족이 되겠고 이번 시간 우리가 만나볼 지배층입니다. 향리 세력은 계속 됩니다. 하지만 권문세족이 너무나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고 지방에서는 막 농장 이런 거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반발하는 향리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이들 향리 세력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를 합격하고 그들 결국 중앙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말기에 등장하게 될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세력이었죠. 이들은 여기 향리의 후예들입니다. 이 신진사대부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을 개창하는 주도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흐름을 정리하셨다면 저랑은 텍스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몽골로부터 7차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7번째 원나라와 한판 크게 한 것이 아니라 원에게 항복을 하고 강화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원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원의 부마국으로 전락을 합니다. 부마국은 바로 사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두 번째 줄을 보면 왕실의 호칭, 관칭의 명칭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위의 나라에 맞게 낮아져 버리게 되는 거였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내정 간섭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를 주도했던 관청의 이름이 바로 정동행성이라는 관청입니다. 이 정동행성이라는 행성은요 원래 내정을 간섭하려던 기구가 아니었고 정동, 동쪽을 정벌하는 행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였죠. 그렇지만 일본의 원정을 두 번이나 실패하게 되었고 이것을 이제 없애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놓고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니은 보겠습니다. 다루가치라고 하는 원래 원나라에 있었던 지방관을 우리나라에도 파견을 합니다. 이 지방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속속들이 간섭하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옆을 보니까 특산물과 공여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맛있는 것들 그리고 예쁜 여자들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영토도 상실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밑줄을 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철령 이북 오늘날 어느 지역인가요? 철원이라는 지역 아실 텐데 그 철원 이북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동령부라고 하는 거를 서경 한마디로 평양에 설치를 해서 평양 지역도 원나라가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탐라총관부라고 해서 제주도 역시 가져가버립니다. 제주도는 왜 이들이 이렇게 탐을 냈을까요? 바로 말을 키우기가 좋았거든요. 원나라는 기마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많이 필요했죠. 그러기에는 제주도가 최적의 장소였던 거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고려의 요청으로 동년부 탐라총관부는 바로 되돌려봤습니다. 하지만 쌍성총관부는 되돌려받지 못했고 후에 배울 공민왕 때 이제 무력으로 우리가 되찾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경제 문화적 영향을 보니까 고려의 몽골풍, 특히나 머리 깎는 변발, 그리고 몽골식 복장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나라 지배층에게 역시 고려양이라고 하는 고려에서 유행하고 있던 풍습도 많이 전래가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주 이런 거 원나라에서 들어온 거죠. 이때 이렇게 보고 우리는 이제 지배층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때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지배층이 등장을 하고요. 이 등장을 보니까 원간섭기의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친원적인 성향을 보였다. 한마디로 친일파들의 선구적인 부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특권이에요. 특권에다가 별표를 하나 치시고 보겠습니다. 음서라고 하는 고위 관직에게 과거를 보지 않아도 관직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진출하고 또 관직을 세습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지켰고요. 두 번째는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관청을 장악을 합니다. 이 도평의사사는요, 앞서 배웠던 중앙관청 중에서도 도병마사가 원간섭기에 그 새 이름을 바꾸고 또 세력도 확장한 기구입니다. 근데 여기를 모두 다 권문세족이 장악을 해버렸죠. 그리고 마지막, 불법적으로 토지, 노비 이런 거 차지해서 대농장을 경영을 하게 됩니다.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니 어느 정도였냐면 산과 강을 그들의 토지의 경계로 삼았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무지무지 큰 농장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공민왕의 개혁 정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별표를 3개 쳐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공민왕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후기를 보고 있었죠. 후기는요, 제가 이렇게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여기를 쭉 다스렸던 세력은요, 바로 권문세족과 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원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원과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왕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충렬왕, 충선왕, 충목왕, 충숙왕 하는 왕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공민왕 보도록 하는 겁니다. 공민왕은요, 어디 존재했냐면 바로 이 부분, 후기의 끝부분, 그리고 말기를 시작하는 부분에 존재했던 왕입니다. 공민왕 여기에 존재했고요. 이 왕은요, 총 두 개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하나는요, 먼저 여기 원에 반대하는 정책을 핀 거예요. 거기 보니까 2번 대외정책 있죠? 대외적으로는 원나라의 반대, 반원 정책을 폈고요. 두 번째는 디귿을 보니까 대내 정책을 폈습니다. 대내는 바로 여기 권문세족에 반대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다가 반 권문세족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도록 다시 한국말로 써드릴게요. 공민왕은 첫 번째로 여기 원나라에 반대했고 두 번째로는 권문세족에 반대했다. 반원은 당연히 대외적인 정책이겠고 권문세족에 반대한 거는 대내적인 거겠구나. 이런 큰 흐름을 이제 아셨으니까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왕이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시대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4세기 중엽에는요, 한족, 원래 중국인들이 잇따른 반란을 펼쳤고 원나라가 점점 쇠퇴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원나라는요, 중국인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징기스칸의 몽골족들이 세운 나라였죠. 그러므로 몽골족의 지배하에 있었던 한족이 많이 반란을 일으켰고 원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시기였구나.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간섭이 적었고 국민왕은 개혁할 수 있었구나. 이거 아시면 됩니다. 2번 대외정책은요, 반원정책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기철 등 친원세력을 숙청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던 천추태후의 오빠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폐지했다. 여기다가 밑줄을 쫙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동행성 중에서도 그 아래 있었던 하부기관인 이문소 철폐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실의 호칭, 그리고 관제 이런 것들을 부마국 체제가 아닌 다시 황제의 체제
로 되돌려 넣습니다. 그리고 몽골풍, 변발하는 풍속, 그리고 몽골풍 복장 이런 거 모두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 니은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밑줄을 치겠습니다.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철령 이북의 땅을 복하였다. 이 부분에 밑줄을 쫙 쳐주세요. 여기 이때 활약한 사람이 바로 최영 장군, 이성계 장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명나라, 중국인들이 세운 명나라에 새롭게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명의 연호 이런 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원이 아닌 명나라에 사대하겠다라는 것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대내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세족을 억압하고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나가는 겁니다. 먼저 기억을 보니까 정방 폐지라고 있습니다. 정방은 언제 생겼던 관청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기 무신정권 할 때 최충헌의 아들 최우 기억하실 겁니다. 최우가 자기네 집 옆에다가 인사권을 관할하는 정방을 설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정방을 폐지해버립니다. 왜냐면은 권문세족이 정방을 장악하고 자기네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속속속속 가져다가 썼거든요. 그래서 권문세족을 억압하는 조치로서 정방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니은, 성균관을 중용합니다. 원래 있었던 국자감을요, 성균관으로 계층을 한 건데 여기서는요, 친진사대부를 등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균관이라는 곳에서는요, 원래 권문세족들은 글을 짓고 뭐 시를 짓고 이런 풍습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풍습이 아닌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는 성미학, 유교 이런 거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 완전히 뒤바꿈을 시킨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왕의 권력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신진사대부를 등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민왕은 후기와 말기의 경계선에 존재를 했던 왕입니다. 왜? 성균관을 통해서 신진사대부를 많이 등용을 해서 말기를 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디귿, 전민변정도관 여기다가도 별표를 치겠습니다. 앞에 정방, 성균관, 여기 전민변정도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전민변정 이 말을 아셔야 되는데 민, 이거 백성 민자고요. 전, 정, 아니네요. 전, 전민 할 때 이 전자는요 반전절고요. 민은 백성 민자입니다. 이거를 변정, 변화시키겠다라는 말이에요. 땅과 토지를 변화시키겠다.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던? 권문세족의 지배하에 있었던. 한마디로 권문세족 약화,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여기서는요 최고의 판사, 최고의 장관으로서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합니다. 스님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한테 되돌려주고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민으로 다시 해방시켜주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켜고 국가 재정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모두 보고 나니까 지도가 하나 나와 있죠. 이 지도는요 바로 쌍성총관부와 관련된 지도입니다. 거기 오른쪽에 보이실 거예요. 오늘날의 철원 이북의 땅입니다. 여기를 되찾고 그 위에 천리장성을 넘어서 더 많은 땅을 되찾고는 합니다. 대부분 뭐 마천령까지 갔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민왕은 하여튼 우리가 빼앗겼던 땅을 되찾을 뿐더러 땅을 더 많이 넓혔다라는 게 바로 이 지도가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제 고려의 말기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보러 가는 겁니다. 여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볼게요. 첫 번째 이들의 성장은요 지방의 향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을 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균관에 들어가서 성리학을 공부했구나. 성리학은요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고 또 유교라는 학문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들은요 권문세족 그리고 불교에 비판을 합니다. 권문세족의 폐단을 비판하고 우리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불교를 비판하면서 유교를 이제 중시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유교 원리에 따라 국가 운영을 주장을 했고 또 각종 개혁 정치를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또 서서히 분열을 하게 되니 그가 바로 온건 개혁파와 급진 개혁파입니다.
여기는 제가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여기 우리는 지금 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땡겨다가 쓰겠습니다. 말기를 주름 잡았던 사람들은요, 신진사대들로서 대부분 이들은 지방의 향리였다. 하지만 과거를 통해서 중앙으로 등장을 했다. 그렇지만 시기가 지남에 따라 이들은 분열하게 되었으니 그 중에 하나는 온건사대부였으며 하나는 급진사대부였다. 이들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열 보겠습니다. 개혁의 방향을 놓고 온건과 급진으로 나눠졌다. 온건 옆에 괄호를 보니까 고려를 유지한 채 개혁을 하자. 그리고 이색과 정몽주가 유명하다. 급진 개혁파를 보니까 고려를 부정하면서 역성혁명, 성씨를 역 바꾸고 혁명,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라고 주장을 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준과 정도전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건사대부들은요, 말 그대로 온건합니다. 고려를 유지하자. 여기서는 고려를 유지하지 말자.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이색의 뒤를 이은 정몽주. 선주교에서 죽었던 사람이죠. 정몽주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도전, 그리고 그의 옆에서 언제나 있었던 조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점이었다면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밑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운영, 면제 밑에 토지제도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것부터 보면 토지제도의 물량 문제보다는 수치제도의 문제이다. 토지가 많고 적음을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올바르게 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규정된 세액만을 징수하도록 한다면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만약에 토지를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1을 걷는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3분의 1 정도만 걷자 라고 했던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근본적인 개혁책은 아니었던 거죠. 왜 그랬냐면 이 온건사대부들은 이미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의 귀족, 권문세족이 변한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은 이들은 토지 개혁에는 반대했다. 다만 수치만을 고치면 된다라고 말을 했다. 했습니다. 급진을 볼게요. 사전 제도를 혁파하자. 기존의 사전, 한마디로 뒤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전식과라고 하는 여기 토지 제도를 파하고 경기도에만 지금 원칙으로 재분배를 하자, 국가의 조시 수치권을 강화하자 이런 거 주장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거는요, 급진 개혁파에서는 우리 토지를 개혁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이제 똑같이 갓돼 이제 2분의 1씩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두 개 다 잘만 운영된다고 하면 두 개가 좋습니다. 이제 아주아주 중요한 부분을 했고 이제 좀 간략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고려의 멸망입니다. 첫 번째, 공민왕의 개혁이 좌절됐다. 권문세족의 토지 견병과 권력 독점으로 사회 모순은 점점 심화됩니다. 공민왕은 시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가 공민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실시했던 개혁 정책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민왕 때에도요, 이 홍건적이라고 하는 세력은 두 번이나 침입을 해옵니다. 이 홍건적이 원나라 때 반란을 일으켰던 한족의 세력이었는데 이들이 원나라에 쫓겨서 막 우리나라에 침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뭐 개경에 불을 지른다거나 뭐 우리나라 사람들 약탈하고 이렇게 나쁜 짓 되게 많이 했습니다. 총 두 번 침입해 옵니다. 외군은요,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대략적으로 한 500번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쳐들어온 거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밑줄 칠게요. 토벌 과정에서 시흥 무인 세력이 성장을 했던 거예요. 홍건적 혹은 왜구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군인들이 성장을 했고 이 군인들과 여기 급진사대부가 만나서 바로 조선을 개창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누구? 정도전과 조준 뭐 이런 세력들이요. 세 번째 고려의 멸망 보겠습니다. 명나라는 천령위라는 설치를 통보합니다. 천령위는요 쌍성총관부 지역을 다시 내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원나라가 지배했던 쌍성총관부를 원나라를 무찌른 이제 명, 우리가 다시 다스려야겠다, 천령위를 설치해야겠다 라고 통보했죠. 그러자 우왕은요 최영 등과 협의를 해서 안되겠다, 명나라한테 뺏길 수 없다, 뺏기느니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자 라고 하면서 요동정벌을 단행하죠. 하지만 요동정벌에 막상 파견되었던 이성계, 뭐 조민수 이런 사람들은 원나라, 아니 명나라와 싸워봤자 어차피 진다, 이럴 바에는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자 라고 하는 생각하에 회군을 해버렸고요. 자기들한테 요동으로 가라고 했던 우왕을 폐위시키고 최영은 죽인 다음에 창왕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창왕도 곧 있다가 폐위시키고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 공양왕 때 바로 그 유명한 과전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전법은 조선 시기, 조선 전기를 두루 관통하는 토지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과전법 여기다가도 밑줄을 쫙 치시고 공양왕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리고 이성계와 급진개화파 세력, 정도전 이런 사람들은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한마디로 고려는 문을 닫게 되었구나 라는 것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그리고 그것을 물리쳤던 신흥 무인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고려 후기부터 말기까지의 내용을 선생님이랑 중요한 것만 가닥가닥 잡으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먼저 1번은요 20회 5급 1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사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라. 만두집에 만두 사러 가니 회회합이 내 손목을 준다. 이 소문이 가게 밖에 나며들며 하면 조그만 새끼 광대 네 마리 하리라. 쌍화점. 이거 영화로도 유명하죠. 이거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때입니다. 밑에를 보면 뭐 공녀 이런 말을 통해서 아하 이거 원 간섭기구나, 고려 후기구나 라는 것 눈치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보기 볼게요. 1번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후 이런 거 아직 배우지 않았죠. 이거 조선 후기입니다. 2번 만적을 비롯한 천민들의 신분해방 도모, 이거 무신시대죠. 조선 아니 고려 중기. 세 번째 변발, 몽골식 복장 등이 지배층 사이에 유행했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4번 망이 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해서 봉기하였다. 이거 무신이고요. 5번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자를 드렸다. 한마디로 아들이 자신의 승계를 계승해야 된다. 아들 위주의 사상, 남성 위주의 사상, 이거 모두 조선 후기입니다. 고려 때는 남자, 여자 동등합니다. 2번이요. 19회 고급 14번입니다. 다음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근년에 이르러 토지의 견병이 더욱 심하여 간악한 무리가 산천으로, 산과 하천으로 표, 경계를 삼아 모두 조업전이라 칭하여 서로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다섯 여섯 명을 넘으며 1년에 조를 팔구 차례나 거두었다. 산과 강으로 경계를 삼았던 세력은요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입니다. 보기 볼게요. 1번 기업, 서원과 향약을 세력 기반으로 삼았다. 이거 조선 중기 사림세력이고요. 니은, 부재지주로서 지방의 농장을 소유했다. 이거 맞습니다. 부재지주는요 부재하다, 지방에 살지는 않으면서 지주, 땅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디귿, 도평느사사를 장악, 이거 맞죠? 리을, 성리학을 바탕으로 사회개혁, 이거 신진사대부입니다. 그러므로 답은요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15회 5급 14번입니다. 지도의 뒤끝인 영토를 수복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골라라. 보니까 쌍성총관부 지역 표시되어 있고 그 위로 천령 지방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천령 지방까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땅을 수복한 사람은 바로 공민왕입니다. 보기, 기역, 왕권을 제약하던 정관을 폐지했다. 이거 맞죠? 니은, 기철을 비롯한 친원세력 제거. 맞습니다. 기철은 천추태후 아니고 기화후 오빠죠. 디귿, 최영으로 하여금 요동을 정벌하게 하였다. 요동 정벌을 한 사람은요, 우왕입니다. 그러므로 디귿 틀리고요. 리을, 과전법 실시를 포함한 전제개혁을 단행하였다. 과정법은요,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역, 기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21회 고급 14번이고요. 밑줄은 왕의 앞쪽으로 오른 걸 골라라. 기철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 처단. 여기 한 줄만 읽어도 아하 이거 공민왕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1번 과정법 시행 이거 공양왕이고요. 2번 과거제 이거 앞서 고려 전기 광종이고요. 3번 정계와 개백묘석 이거 태조 왕건이고요. 4번 전민변정도감 이게 바로 맞죠. 전 밭과 민 백성을 변화시키겠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게 맞습니다. 5번 12목의 지방관 파견 이거 고려 전기 성종이죠. 그래서 4번의 답도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5회 고급 19번이고요. 다음 밑 글의 밑줄근 인물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옳은 것 골라라. 보니까 뭐 김구용, 정몽주, 박상중, 이승임, 정도전 이런 세력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될 부분은 바로 정몽주와 정도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온건과 급진으로 나눠야 됩니까? 아니죠. 뭐 정몽주 나왔으면 온건이고 정도전 나왔으면 급진인데 이들이 모두 나왔으므로 아하 이거 신진사대부구나 라는 거 눈치채셔야 됩니다. 기억 소학과 주자가래 이거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성미학에서 강조했던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고요. 니은 권무자족과 불교의 표단을 비판 이거 맞죠. 디귿 재상에게 정치적 실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이거는요 여기 급진개화파 중에서도 정도전의 주장입니다. 재상에게 모든 실권을 부여하자라는 것. 그래서 이거 틀리고요. 리을 이성계 세력과 손을 잡고 전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것도 급진개화파죠. 그래서 리을도 틀립니다. 답은요 기역 니은 1번이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여러분을 좀 현혹시키는 그런 문제죠. 하지만 모두 다 맞추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 믿겠습니다. 마지막 6번은요 5회 고급 20번입니다 다음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니까 이들의 침입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의 침입 보겠습니다. 이들은 공민왕 때부터 공양왕 때까지 41년 동안 500여 차례나 침입해왔습니다. 이거 외구고요. 옆에 이들이 개경부근까지 침입하자 당시 조정에서는 수도를 안전한 내륙지역으로 옮기자는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까지 침입해왔었나봐요. 그래서 외구로부터 안전한 내륙으로 옮기자고 했었던 거죠. 이건 바로 외구고요. 보기 보겠습니다. 기역 공민왕이 복주까지 피난을 가기로 하였다. 복주는 오늘날 안동이고요. 이것은 바로 앞서 보았던 홍건적이라는 세력 때문입니다. 기억 틀리고요. 니은 화약 무기가 개발되어 국방 능력이 높아졌다. 이것 맞습니다. 당시 일본은요 총을 쐈어요. 조총. 하지만 우리나라는 큰 배에다가 커다란 대포, 뭐 화포 이런 거 실어가지고 뻥뻥 쏴댔죠. 그래서 우리가 이깁니다. 이거는요 최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약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고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나봐요. 일본이 조총을 가지고 우리가 대포를 쏘았던 시기는 임진왜란이죠. 후기 조선 때.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당시에는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 가서 화약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왔고 이 화약을 가지고 외구를 무찔렀던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최영, 이성계 등 신흥 무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맞고요. 리을 좋은 통로가 막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조운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지방에서 거둔 뭐 쌀, 특산물 이런 것들을 배로써 수도였던 개경으로 나르는 그런 제도였죠. 근데 외국 애들이 이 조운을 약탈하고 뭐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배로 뭐 이 쌀들을 띄우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좋은 통로가 막히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요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의 정치사는 모두 끝났고요. 우리는 중세의 경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판 한번 지우고
할게요. 고려의 경제에서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토지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려는 무역을 무지 많이 했죠. 조선이 나라의 문을 닫았다면 고려는 나라의 문을 활짝 열었던 나라입니다. 먼저 토지제도부터 쓸게요. 토지제도의 이름은요, 전지과입니다. 이걸 알아둔 채 우리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정책의 방향과 토지제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 번째, 중농정책이다. 한마디로 농사를 중시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토지와 조세제도를 정비했다. 토지를 정비했으니 이제 수취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정비해야겠죠. 그러면 우린 두 번째, 전식과 체제로 보겠습니다. 전식과란 여기는 아직 안 중요합니다. 관리들에게 관직에 복무하는 것, 그리고 직역이라고 하는 어떤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토지의 수족관을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지급했냐면 문무관리, 군인, 향미 이런 사람들에게 총 18개의 등급으로서 토지를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전지, 경작지로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땅, 그리고 시지라고 하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 이런 거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동그라미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요. 아직 아닙니다. 네, 2번도 중요합니다. 전식과 제도의 변천. 제일 먼저는요. 왕건이었죠. 태조라는 사람이 역분전을 나누어집니다. 경종 때는요. 시정전식과, 목종 때는 개정전식과, 마지막 문종 때는 경정전식과라고 하는 전식과도 조금 조금씩 그 구체적인 조목들을 바꾸어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될 부분은요, 3번 전시제도의 특징입니다. 여기다가 별표를 두 개 쳐주고 언제나 나온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보니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전식과예요. 이 전은 뭘 줬다고 했죠? 아까 토지를 지급해 준 거고요. 시지는요, 땔감을 마련할 수 있는 임야를 지급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니까 소유권이 아닌 수족권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이제 아예 그 사람에게 그 소유라고 하는 권리를 줘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줘버리면은 땅이 남아나질 않겠죠. 그래서 수족권이라고 하는 땅을 빌려주는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관직의 복무, 직역에 대한 대가로 그것을 지급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하면 혹은 사망하면 이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왜?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두 가지를 줬다, 그리고 수족권을 지급해 줬다라는 겁니다. 리을, 원칙은 국가가 징수해서 수족권자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지만 후기로 갈수록 개인이 직접 징수했고 그랬기 때문에 폐단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알아주셔야 된다면 여기 수족권이라는 말 자체가요, 토지에서 토지세라고 하는 세금을 거둘 수 있기는 하지만 노동력이라고 하는 역은 거두면 안 되는 형태였습니다. 세금은 되지만 역은 안 되는 형태. 이것도 하나 더 알아주세요. 그러면 네 번째, 지급되는 토지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관리에게 나눠주는 과전이 있고요. 니은, 공음전이라고 해서 5품 이상의 높은 고위관료에게 나눠주는 토지도 있습니다. 이 공음전은요, 구 이후에 이 사람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계속적으로 세습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디귿, 한인전이라고 해서 6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을 아직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잠깐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를 나누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을, 군인전이라고 해서 군인한테 지급해주는 땅도 있었고요. 구분전이라고 해서 하급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해주는 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전도 있었죠. 밑에 표는 보시고 저랑은 세 번째, 수취체제의 정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제도가 첫 번째라면 수취제도는 2번이 되겠죠. 여기서는 총 세 가지를 걷습니다. 언제나 비슷하죠? 토지세 걷었고요.
두 번째는요, 특산물이라고 하는 공납을 걷습니다. 세 번째는요, 노동력이었던 역을 걷죠. 이렇게 세 가지 큰 틀 알아봤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요, 양안과 호정을 작성해서 조세, 공물, 역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먼저 조세를 보니까 토지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고 비옥도, 총 3개의 비옥도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10분의 1씩 걷었던 제도입니다. 여기다 딱 적어볼까요? 이거는 10분의 1 정도 적었구나. 공납, 각 지방의 토산물을 중앙관청에서 주현에 할당해주면 주현은 지방관이 있었던 지방이었죠. 여기서 속현 지방관이 없는 지역, 그리고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별구역, 이런 데에다가 또다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었던 향리가 호등 집이 잘 사냐 못 사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들을 징수를 하고 중앙으로 올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하여튼 공납은 특산품이구나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에서 60세 미만에 이르는 정남이 노동력을 무상으로 증발하는 거다. 역은 노동력이다. 근데 이거는 총 두 가지가 있으니 군에 공무하는 군역과 각종 공사에 동원되는 요역이 있었구나. 네 번째, 도세 토지의 특징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저랑은 이렇게 보았던 토지제도, 수치제도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액보급 10번이고요. 밑줄은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조종의 땅을 주고 거드는 법이 이미 무너지고 토지를 변경하는 문이 일단 열리자. 아하, 이거 토지제도구나. 근데 밑을 보니까 고려사. 아하, 이거 고려의 토지제도 전시과구나. 알아서 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보기, 전지와 시들을 분급하였다. 이거 맞죠? 이은, 수족권자의 중복을 막고자 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수족권자, 땅을 빌려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줘야겠죠.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디귿, 관청에서 조세를 거두어서 관리에게 지급해줬나요? 아니죠. 관리가 직접 걷어갑니다. 그럼 이거 틀리고요. 릴, 토지와 그에 딸린 노동력의 수치를 규정하였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족권은요, 오직 세금만 걷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답은요, 기역,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18의 고급 13번이고요. 가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고려의 토지 제도는 대체로 당 제도를 본받았다. 개건된 농지를 모아서 기름지고 메마른 것을 구분해서 문무백관으로 부병, 항인에 이르기까지 등급에 따라 주었으며 또 등급에 따라 땔감얻을 땅을 지급했다. 18개의 등급에 따라 토지도 지급하고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도 지급해준 것은 바로 전식과 제도였죠. 바로 보기 볼게요. 1번,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농민에게 지급했나요? 아니죠. 이거는 관리들에게 지급한 겁니다. 틀리고요. 2번, 노동력의 증발 권리. 이거 아니죠. 3번, 직역의 대가로 수족권을 지급했다. 이거 맞습니다. 직역, 직업에 대한 노동력 대가로 수족권 지급해준 거 맞고요. 4번, 수신전, 휴량전의 명목으로 세습되었다. 이거는 조선에서 나중에 과전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5번, 경기지역에 한정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것도 조선의 과전입니다. 그러므로 답은요, 2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2번 고려의 산업과 경제고요. 1번의 산업 발달 보겠습니다. 1번 농업이 점점 발달했으니 왜 그랬냐면 중농정책, 농업을 중시 여기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농업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농업기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여기다 별표를 하나 치시고 보겠습니다. 먼저 소를 이용한 심경, 깊을 심, 밭갈경, 깊이 가리하였다. 그럼으로써 아래쪽에 있는 흙을 바깥으로 꺼내서 이제 윤기가 많이 도는 흙을 흙으로 농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거고요. 2번, 휴한법. 농사를 쉬는 그런 거를 극복을 했다. 원래 삼국시대 때는 2, 3년마다 쉬었어야 됐고 고려 중기에는 1, 2년마다 쉬었어야 되지만 밑줄, 고려 후기에는 연작상경하였다. 매년 농사 지을 수 있었다. 왜 그랬냐면 그 아래 고려 말, 벼, 조리, 조, 보리, 콩 이런 거 2년 3작, 2년에 3번씩 윤작하였다. 여기다가
굿즈를 쳐주세요. 이렇게 연작 상경 하였고 2년 3작 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밑에 나옵니다. 과축의 뒷걸음을 사용하는 시비법 이거 하나, 그리고 농기구, 그리고 종작 이런 것들 개량되었고요. 수리시설도 발달합니다. 그리고 고려 말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밑줄, 이양법 한마디로 모내기가 실시되었고요. 밑에 원으로부터는 농상지묘라고 하는 농서가 보급이 됩니다. 여기도 밑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익점 선생님에 의해 목화도 전례가 됩니다. 목화를 가지고 면직물을 짤 수 있게 된 거죠. 2번 수공업 보겠습니다. 흐름을 보니까 관청, 관청에서 직접 만드는 관청수공업, 그리고 소라고 하는 특별구역에서 만드는 소수공업, 그리고 사원수공업, 민간수공업 이런 거 있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고려 전기에는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이런 것 위주였고요. 고려 후기에는 사원수공업, 민간수공업 위주였다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상업발달로 갑니다. 기역시전이라고 하는 시장도 개발이 됐으니 왜 그랬냐면 옆에 왕실 그리고 귀족의 생활용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였다. 한마디로 일반 백성들의 물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닌 왕실과 귀족들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전이 설치됐다 이거고요. 니은 관영상점 여기다가도 밑줄을 쳐주세요. 관에서 운영하는 상점도 있었다. 관영 수공업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였다. 그래서 개경, 서경, 동경 등 대도시에 관영 상점이 들어섰다. 그 이름도 알아두셔야 되니까 옆에다 적을게요. 차 등을 팔았던 다점, 그리고 술을 팔았던 뭐 주점 이런 거 있었다. 적어두세요. 디귿, 지방의 상업도 발달을 하였다. 리을, 고려 후기의 상업은 뭐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업종별로 전문화되었다. 육상 교역의 확대로 뭐 원, 일반 사람들이 쉬어가는 여관 같은 거예요. 원 이런 거 발달했고 뭐 소금 전매점 실시했다 이런 거 있는데 조금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 소금 전매점입니다. 소금을 나라에서 전부 다 매매했다. 왜? 나라가 돈 벌려고 재정을 확대하려고 이것도 왕권 강화책과 관련돼서 잘 나온 부분입니다. 네 번째 화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의 목적은 뭐 재정적 이익 때문이다. 니은 한계가 있다면 농업 중심의 자금 자족적 경제구조 때문에 유통이 부진했다. 한마디로 농민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건 모두 다 만들었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물물 교환했다. 그러므로 화폐 유통은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화폐는 계속 주조가 되었으니 밑줄 치겠습니다. 설정 때 철전이었던 거론중보, 숙종 때 사만통보와 해동통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은병, 여기다가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공영왕 때는 지폐였던 저화가 발행되었다. 이것을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기 꼭 알아주시고 뒤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그림이 있죠? 여기서 옆에 활구라고 해서 이렇게 호리병 모양인 동전이 있죠?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활구는 은으로 만든 아주 고액의 화폐입니다. 두 번째, 국제무역의 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중요했다고 말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토지제도, 하나는 무역제도. 이거 무역 보겠습니다. 무역은 1번 병란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많이 실시됐습니다. 병란도 국제무역항 역할, 여기에다가 밑줄을 쫙 쳐주시고요. 기역 보겠습니다. 고려 초부터 말까지 사용된 밑줄,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국제무역항이었다. 예성강은요, 깊이가 아주 깊었기 때문에 커다란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국제무역항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과 교류했고, 3번 거란요진이라는 유목민족과도 교류를 했고요. 일본과도 했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대식국과도 무역을 했고요.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와도 무역을 합니다. 먼저 송 볼게요. 사신과 상인의 왕래가 아주 활발하였다. 그래서 기역, 무역의 형태는요, 공무역, 나라 대 나라로 무역하는 형태가 중심을 잃었다. 그렇다면 교역품으로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밑줄을 쫙 칠게요. 서적, 뭐 약재, 교육의 사치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뭐 1차 산업, 광산물 이런 것과 같은 금, 은, 인삼, 종이 뭐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송이라고 하는 중국의 나라가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나라였나봐요. 그렇다면 거란, 여진, 유목민 보겠습니다. 여기 역시 나라 대 나라라고 하는 공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은, 뭐 모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곡식, 뭐 농기구, 뭐 불경 이런 것들 많이 전파를 해줍니다. 우리가 더 발달된 형태였던 거죠. 4번 일본 보면은 뭐 수은, 유황 이런 거 광산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렇고 우리는 인삼, 곡식, 서적 이런 거 많이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달된 형태. 5번 아라비아와도 교류를 하였으니 여기다가는 별표를 하나 쳐주시고 향료, 상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고려의 이름은 서역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이름은 오늘날 고려에서 나온 코리아가 된 거죠. 5번, 6번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와도 교류를 했으니 금, 은들이 유출이 되고 원의 공녀, 노비 요구로 인해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원나라에서 야 고려야 노비제도 없애라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귀족들이 많이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아유, 제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말을 너무 빨리 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5회 고급 19번이고 다음 가상대화가 있었던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골라라. 아 그래? 앞으로 우리 백성들도 목화솜을 이용한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겠구나. 목화? 면직물? 이거 고려 후기 문익정 선생님과 관련된 거죠. 1번 볼게요.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이거 맞습니다. 2번 전세 부담을 낮춘 영정법 조선이고요. 3번 도조법 조선 후기고요. 광작 이거 조선 후기고요. 5번 쌀의 상품화 이거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이고요. 2번 20회 55번 가 항구가 국제무역으로 변형을 누린 시기에 경제성황으로 오른 것. 가를 보니까 예성강이라고 나와 있죠. 예성강 하구 병란도 고려 연결 지으셔야 됩니다. 1번 상평통보 이거 조선종전. 2번 경강상인 조선상인. 3번 서적점 다점 등 반영상점 이게 답이 되겠네요. 4번 책물에서 후시가 열려 이거 조선. 5번 중국과 활발한 교류로 신라방 이거 통일신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번에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제가 아주 빨리 나간 거거든요. 그러므로 뒤에 있는 3번, 4번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